원래도 SNS 스타였다며. 카리나? 아니, DM으로 캐스팅 됐다고. 아, 진짜로? 맞아. 야, 요즘은 그렇게 캐스팅을 해? 오, 그렇더라. 나도 사기꾼인 줄 알았어, 저는. 사기꾼인 줄 알았겠다. DM으로 어떻게? 반갑습니다, SMA 수만입니다. 선생님 직접 안 할 건 아니야. 저가 인맥그램을 아니가. 못 믿을 것 같아서 음성 남깁니다. 너무한다 이게. 진짜 어떻게 캐스팅 된 거야 그러면 DM으로? 아, 그냥 내 사진을 보시고 아, 관심 있어서 연락 드렸는데. 관심? 아니 그 아이돌 하실 생각이 있냐? 아 진짜로? 어, 회사가 어딘지는 안 알려주셔. 그래서 그냥 되게 큰 회사니까 한번 믿고 와라. 그래서 난 당연히 거절했지. 아니 근데 어딘지도 안 알려주고 오라고? 안 알려줘. 맞아. 오. 원래 안 알려준대. 근데 안 알려주고 오라 그러면 누가? 그래서 아까 음성 메시지 남기잖아. 심심할 것 같아서. 안 믿으시겠지요? 안 믿을 것 같아서. 그래서. 그래가지고 몇 달 뒤에 다른 분한테 다시 캐스팅이 돼가지고 DM으로. 어, 그래서 DM으로만 두 번 캐스팅이 돼서 회사에 들어왔어. DM으로 캐스팅. 그럼 두 번째도 또 SM이었어? 아니 그러면 처음에 그 캐스팅 됐다가 중간에 붕 떴을 때. 어. 좀 SNS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했어. 약간 좀... 약간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입질이 오네. 미끼를 이렇게 잡았어. 근데 DM으로 캐스팅하는 거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다.